오늘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정효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경기 이제 시즌 개막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4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. 이 승리 소감부터 밝혀주시죠. 뭐 일단 진다는 마음으로는 갖지 않고 경기 임했고요. 개막 4연승 하게 돼서 작년이랑은 좀 다른 시즌을 맞이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. 예, 저희가 듣기로는 이 블락 연습을 또 따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이제 멋진 블락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. 블락 연습은 따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이제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코치님이랑 따로 이제 코치님이 쏘시는 거를 블락하거든요. 그 연습을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좀 좋아진 점도 있고요. 이제 연습해야 하는데 시합 때 블락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올 시즌 안드레 스미스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새로 투입되면서 이제 팀 선수들과의 많은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. 안드레 스미스 선수와의 호흡은 조금 어떤가요? 워낙 시야가 좋은 선수라서요. 이제 제가 움직이는 걸 다 봐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을 찾아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럴 때마다 패스가 들어와서 이제 좀 재밌고 정말 이제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끝에 이제 다음 경기를 또 이제 준비하게 될 텐데요. 이 다음 경기에 임하는 각오 마지막으로 밝혀주시죠. 4연승 했다고 이제 들떠가지고 저희가 원래 하던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더 단단히 지켜가지고 5연승, 6연승, 그리고 7연승 쭉 연승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경기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인천 전자랜드의 정효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